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그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옷을 선물해 주십니다. 근데 이 옷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명품 브랜드에서도 입을 수 없는 옷,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옷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게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네.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계속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바로 택함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죠. 예, 그런 자에게 주님은 옷을 선물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옷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택함받는 자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옷을 입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옷이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 이 옷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다 의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십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선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이 옷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옷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옷을 입고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옷을 입었으니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관점에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옷을 입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은 자답게 그런 변화된 삶,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보니까 크게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의 변화된 삶.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 옷 입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맺어지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용서의 삶입니다.
예수를 옷 입으면요, 누구라도 용서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를 옷 입으면, 예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용서해, 용서해야만 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옷 입으면, 예,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 공동체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열매, 예, 선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용서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다고요? 예수를 옷 입은 자. 누가 예수를 옷 입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 이 용서의 선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평화를 누리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내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이 예수를 옷 입은 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해야만 해. 이게 아니라 예수를 옷 입으면 예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예수님 든든한 나의 반석이니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염려는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옷 입으면 그러합니다. 죄의 옷을 입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옷 입으면 내 마음 평강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 되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보세요. 15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우리 공동체가.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는요, 예, 하나가 됩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하나 됨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남긴다고 우리 힘을 모아서 바벨탑 지어서 하나 돼보자 해서 하나 된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믿음으로 예수로, 믿음으로 은혜 받아 예수로 옷 입게 되면 그 공동체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교복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교복. 예, 모두가 다 예수로 옷 입는 그 예수 교복 입으면 평강의 공동체 여러분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예수 교복 입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평강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은혜 충만한 예배. 저는 여러분 16절 보시면요, 16절을 보면서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와 모임이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합니다. 예, 말씀으로 춤추는, 예, 말씀으로 인해 축제 같은 모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은혜 충만한 예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이와 같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이와 같은 은혜 충만한 모임 주일 때마다 있길 원하고 또 은혜 충만한 예배 주일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또 우리의 특별한 예배 모임 때마다 이 16절에 은혜 충만한 예배와 모임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가 이런 은혜 충만한 모임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까? 예수로 옷 입은 공동체. 누가 예수로 옷 입는다고요?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믿는 자, 그래서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절대적 우월성, 가치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게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로 옷 입으면 당연히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옷 입으니까 나는 가려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옷 입은 자는요, 그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 드러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옷 입길 바랍니다. 예수의 옷 입으면 용서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은혜 충만한 예배와 모임이라고 하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옷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옷, 이전에 내가 입었던 죄의 옷, 정욕의 옷, 음란의 요 옷 입지 않고요, 예수의 옷 믿음으로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로 옷 입혀주시는 선물을 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오늘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며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다른 옷 입지 않고 예수로 옷 입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시고, 예수로 옷 입는, 예수 교복 입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교복 입는 우리 영락교회 되어서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맺게 되는 열매, 풍성하게 맺음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열매 맺게 하시고, 평화의 열매 맺게 하시며,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예수로 옷 입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